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역사교실의 박성호입니다. 현재 한국 근현대사 벌써 10일간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근대 경제 변화 흐름도와 현대 경제 변화 흐름도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흐름을 알아야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역시 그 시대 구분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경제적인 시대 흐름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대사에서 가장 먼저 이제 시작한 것은 개항기죠. 개항기. 그래서 개항기가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개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혁기가 있죠. 개혁기가 있고, 그다음에 국권 피탈기. 그다음에 이제 국권 피탈이 된 다음에 일본의 통치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무단 통치기, 그다음에 문화 통치기, 민족의 말살 통치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910년, 20년, 30년도 구분하죠. 자, 그러면 이제 개항기 때는 뭐냐? 일본 상인들이 침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중개 무역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거류지 무역을 통해서 하죠. 거류지 무역이. 그다음에 또 이제 미명 교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침탈을 해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일본 애들은 조일 소조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조일 무역 규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쌀 이런 것을 엄청나게 약탈해 가는 거죠. 이때가 이제 개항기에 일본 내 상인들의 침투가 가장 큰 그런 이슈였다 그러죠. 개항기 때는 어째요? 이모군란 이후에 청상인과 일본 상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상권 침탈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모군란의 대가로 민씨한테 청나라가 요구했던 것이 조청 상민수령 무역장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것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한테는 어째요? 수호 조규 석약을 해가지고 일본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째요? 내륙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공령 사건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 배상금을 가져간 것이 경제다 그러죠. 개항기에. 그다음에 개혁기는 당연히 어째요? 바로 이제 아관 파천 이후에 일강의 채권 침탈 심했죠. 이 아관 파천 이후에 우리나라의 철도라든가 금강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열강들에 넘어갔다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권 소운동을 벌였던 독립협회가 이권 소운동에 가장 앞장섰고 그 외에도 이제 한국중앙총사라든가 보안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것이 이제 개혁기의 우리나라의 경제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권이 거의 이제 피탈됐을 때, 1904년부터 10년까지, 이때는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금융을 약탈합니다. 금융을 약탈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째요? 국채보상운동을 통해서 이제 극복해보려고 했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제 1910년 한일 합방을 통해서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에 무엇을 가져가냐? 처음에는 토지 약탈, 토지. 토지를 이제 탈취해갑니다. 스탈해갔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식량. 세 번째는 이제 땅도 가져가고 식량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나머지가 뭐예요? 인적 그 물적 자원 수탈이죠. 그래서 병창 기지화 정책을 펴면서 얘들은 이제 대륙 침략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물건과 사람을 전부 다 약탈해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토지 약탈은 토지 조사업을 통해서 이제 해 갔고 그러니까 1910년대 하면 토지 조사사업, 토지의 침탈이었다. 그다음에 1920년 쌀, 산미 증식 계획이 가장 대표적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해사령 철폐나 이런 것을 하고 나서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째요? 바로 물산 장려 운동으로 다시 저항을 했고 그다음에 소작쟁의 암태도 소작쟁의 그다음에 온산의 노동자 총파 이런 걸 통해서 했고 특히 이제 강주령위의 그런 고공투쟁 이런 것들이 1920년대 일본의 경제 수탈에 저항했던 운동이다 그죠. 자, 이제 민족 말살 통치기에 가장 컸던 것이 바로 이제 인적 물적 수탈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 놈들은 만주사변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 공업화 정책을 하면서 북쪽 지방을 군수공업 다시 말해 중화학공업에 이제 육성에 아주 큰 열로 올립니다. 그래서 식민지 공업화청을 추진했고 두 번째는 이제 남면 북양경찰에서 자기 나라 일본의 방직 산업을 또 보호하고 또 이제 군사적인 물품을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면화와 북쪽에 양을 기르가죠. 이것을 남면 북양경책 그래요. 그다음에 또 농민들이 소작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죠.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의 불만이 이제 표출되죠.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농촌 진흥운동을 벌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그 자력갱생해라. 그래서 정신운동을 해결했던 아주 그 잔인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조선 농지령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작지에 대한 법령을 해서 소작료를 국가에서 통제한다고 말은 그럽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농민들한테는 별로 혜택이 없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1937년에 이제 중일전쟁을 하면서 이 애들은 바로 제요. 바로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인적 자원의 수탈 또는 물적 자원의 수탈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죠. 그래서 먼저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미국의 공출제,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식량 배급,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숟가락이나 밥그릇 이런 건 전부 다 가져가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 착취입니다. 노동력 착취해 가지고 갑니다. 노동력 착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국민의 징용령이라고 했죠. 국민 징용령. 그래서 징용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공장에서 일시켜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여자 정신 근로령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의 착취 중에서 가장 심했던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병력 착취였죠. 병력을 착취합니다. 이 병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처음에는 지원병제를 합니다. 지원병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학도 지원병을 또 모집하죠. 이것도 모집해서 1944년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는 징병제를 실시해서 우리나라에서 젊은 이들을 갖다가 그냥 전쟁의 총알받이로 내세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근대의 경제의 그 흐름은 바로 이제 개항기, 개화기, 개혁기, 그다음에 국권의 피탈기, 그다음에 이제 일제 식민지하에서 무단 통치기, 그다음에 이제 문화 통치기, 민족발사 통치기의 경제적인 그런 그이 흐름은 처음에는 이제 일본 상인이 침투했죠. 그다음에 개화기 때는 청일본 상인의 이제 경제 침탈 경쟁을 했고, 그다음에 개혁기에는 이제 아관 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 심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국권 피탈기에는 군용 침탈이 있었고, 무단 통치기는 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쌀, 세 번째는 인적, 물적 수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뒤에서 다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현대입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도 이제 있었던 것은 그대로입니다. 자, 현대에서는 이제 이승만 정부죠. 이승만 정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이제 최규하 전두환 정부,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 흐름도 현대사에서는 어째요? 이승만 때는 어째요? 해방이 막 됐죠. 그래서 농지개혁법이 있었죠. 농지개혁법. 1949년 농지개혁법.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처음에는 어째요? 무상원조였다가 나중에 58년에 유상원조로 바뀌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이승만 때는 300산업을 그죠. 그러니까 하얀 거 3개, 설탕, 그 다음에 밀가루, 면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산업을 유지해 갔다 그러죠. 박정희 때는 이제 1차부터 3차까지 경제개발 5개인 게 62년부터 시작됐다는 거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자금을 마련하게 해갖고 박정희는 이제 개발 독재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한일 협정을 체결해갖고 일본한테 그 식민지의 반성도 사과도 받지 못하고 그냥 돈몇푼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미국이 이제 요구하는 그 베트남 파병을 위해서 또 돈을 좀 벌었다고 해야죠. 베트남 파병. 그 다음에 서독의 간호사 광부 이 사람들이 엄청 고생해 가서 이런 것들이 바로 박정희 정권 때 있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뭐 전태일 분신 사건 이런 건 전부 다 박정희에서 있었던 것이다. 이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석유파동이었죠. 1차 석유파동과 2차 석유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1973년, 2차는 1978년. 근데 2차의 석유파동을 이제 넘지 못하죠. 그래서 끝내는 이제 박정희는 79년 10월 26일 12.6 사태. 이때 이제 김재규한테 총 맞아 죽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규하 전두환 때는 어째요? 전두환이는 이제 3조 화를 누렸죠. 이놈 시기는 아주 그냥 그 강주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이고 사과 한 번도 않고 그냥 꼬꾸라 죽은 놈 바로 이제 전두환입니다. 이 전두환은 3조. 3조라는 게세 가지가 아주 가격이 떨어졌죠. 처음에는 이제 환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유가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자. 우리나라 돈을 많이 빌렸죠. 근데 그 이자가 툭툭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삼저황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 아주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죠. 노태우 때는 이제 ILO 노동기구도에 가입도 합니다. 그다음에 영삼 때는 이런 호황을 완전히 그냥 대엎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금융실명제 합니다. 이거 잘했어요. 금융실명제. 근데 결정적으로 어째요? 바로 이제 외환위기를 맞이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1997년에 우리는 IMF라는 국제 기금에 이제 금융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리나라에 또 역으로 돈번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외환위기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금모으기를 해가지고 끝내는 어째요? 바로 이제 IMF에서 빨리 벗어나죠.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FTA 다시 말하면 이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서 우리나라 수출을 엄청나게 이제 늘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부도 고속전철, 그 다음에 이제 뭐 FTA, 노무현 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의 경제 변화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만 좀 아시면 여러분이 뭐 시험 보는 데는 별로 여러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기에 있는 박정희 때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승만,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에서 요거 신명제하고, 그 다음에 구제금융이.
그다음에 이제 FTA는 뭐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박정희 운명을 바꿔놨던 석유파동 1차, 2차 알아두고 새마을운동 뭐다 알죠? 이런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경제 흐름이다. 그러니까 정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아주 쉽게 됩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자세하게 경제적인 변화와 또 이제 일제에 우리가 경제 침략을 당하면서 이제 어떻게 저항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